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제4회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 쇼가 막을 올렸습니다. 자율주행 차부터 로봇까지 첨단 기술들을 만나보는 현장,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음식점 안. 손님이 주문한 요리를 서빙 로봇이 가져다 줍니다. 지금은 열심히 이동 중입니다. 제4회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 쇼에서 열린 시연 행사로 관람객들이 직접 비대면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하니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제4회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 쇼가 지난 15일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과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차나 이런 로봇들을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이 거리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제로셔틀 시승회와 자율주행 랠리, 그리고 배달 모빌리티 공모전 등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사흘간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